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북과 강남을 하나로 잇는 백년다리 한강대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는 노량진 방향에서 쪽에서 강북을 바라보면서 한강 위에 놓여져 있는 오늘날의 한강대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조선 왕조 시대의 한양 도성에서 한강 남쪽으로 가는 많은 교통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량진 사이에 있는 시흥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의 동작대교, 이 동작나루로 이어지는 과천로와 그 다음에 한남대교에 해당되는 이 한강진을 넘는 용인로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다 숭례문을 벗어나서, 숭례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즉, 여러 길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는 중심에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삼각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경우는 이 돌모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서빙고를 거쳐서 한강 진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둔지산 쪽에서 동재기나루로, 또 하나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량으로 갈수 있는 만주천을 따라서 노량진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루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노량이라고 되어 있고 왼편에는 사남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남기가 오늘의 세남터가 되겠죠. 세남터가 되겠고요. 원래 노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이로 난 길을 거쳐서 결국 한강을 나루를 건너 이렇게 강남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여기 와현을 거쳐서 지금 둔지산 쪽으로 해서 동작을 거쳐서 삼남대로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있겠는데요. 당연히 당시에는 이렇게 나룻배를 이용해서 강남북이 연결이 되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배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1795년에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할때 놓았었던 이 배다리를 의교에 기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건너편 쪽이 노량진 쪽으로 용량 봉조정이 있어서 이곳에서 점심을 드시고 시흥 방향으로 나가셨던 당시의 이 주교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곳이 이곳이 바로 용량 봉조정이 되겠고요. 이쪽이 흑서동, 그다음에 노량진 방향에 아주 대규모의 이런 거둔 행차의 모습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오늘날에도 이 배다리에 해당이 될수 있는 것이 한강대교가 이 지금 복구 작업이 완성되기 전인 1957년에 이렇게 주교가 건설이 되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역이 예전에 이런 배다리 전통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1900년부터 건설이 되어서 노량진에서 용산 사이를 잇게 되는 바로 이 한강 철교가 강남북의 다리의 역사에서 최초의 다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지금의 신용산 지역이 용산 지역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대교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이 노들섬이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다리가 결국 우리나라 한강의 대표적인 두 다리로서 결국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백년다리 한강철교와 한강대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의 지도를 보게 되면 아직 1917년 한강 인도교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날과 금세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촌동 일대, 용산 이촌동 일대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다 백사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용산 쪽으로는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흔적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건천이지만 이게 홍수기에 들게 되면 이 지역으로 물이 흘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흔적이 있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백사장이었고 또 중심에는 바로 이
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초리가 되겠고요. 여기에도 한 300여 명이 사는 큰 마을을 구성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한강 철교 주변에도 신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이 주변이 백사장이긴 하지만 이 마을 지역은 둔덕 지역으로서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강변에서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마을을 연결해서 당시에 다리가 놓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 한강대교가 이 시청까지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때는 한강통이었죠. 이 한강대로로 이어지게 되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경인철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부 경의철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철도가 중심이 되면서 요 용산 일대라고 하는 것이 남북을 연계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에 자리 잡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의 지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한강 백사장이 이렇게 존재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에 오게 되면 그 백사장들은 사라지게 되는 한강 개발 사업의 결과로서 결국 백사장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많은 새로운 다리들이 이렇게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강 100년 다리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배다리가 놓였었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임시교에 불과했었던 것이고, 최초의 다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1900년에 한강철교가 되겠고요. 1917년에 한강인도교가 이렇게 건설이 되었었으나 1925년 을축대홍수 때 한강다리가 떠나가게 되는 떠내려가는 이런 파손이 있게 되었고, 29년도에 복원이 되면서 이곳에 이제 전차길이 놓이게 되었고, 1936년도에 가게 되면 결국 인도교가 개통이 되면서 안전 개통과 더불어 노량진까지 전차가 운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이했었던 것이 바로 1950년 6.25 때가 전쟁 때가 되겠고요. 인도교가 파괴가 되었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것은 1958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1965년도에 오늘날의 양화대교인 제2한강교가 개통이 되면서 한강인도교는 제1한강교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1981년도에 오게 되면 왕복 8차선에 두 개의 다리가 쌍둥이 모양의 다리로 확장이 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84년 드디어 이제 한강대교라는 명칭이 쓰여짐으로써 결국 이 다리는 한강인도교로 시작하여 제1한강교, 한강대교 등의 다양한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한강철교가 개통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노량진 쪽에서 용산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한강철교가 처음 놓였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1912년에 이 한강철교에 두 번째 다리가 놓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이어지는, 그래서 왕복 2차선에 레일이 깔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경우는 한강철교는 네 개의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 1912년의 뒤를 이어서 1944년, 94년에 이어지는 이런 다리의 구성으로 오늘날 결국 이 철도 교통의 빈번한 통행량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한강 인도교는 사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강 백사장, 오늘날은 없어졌습니다만, 그와 굉장히 그 구조상의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강 철교의 뒤를 이어서 남은 자재 등을 이용해서 최소의 경비로 이렇게 인도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시의 다리는 크게 두 개의 다리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흘려졌었던 요 지역에 한강 소교가 건설이 되었고요. 한강변까지 지금의 노들섬이 있는 지역까지는 제방으로 이렇게 뚝으로 되어 있어서 다리가 아니라 뚝방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강 인도교가 또 나오게 돼서 이것이 한강 대교, 한강 소교, 뚝방길 이렇게 세 코스로 나뉘어졌었던 것이 초기의 한강 인도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 대교와 한강 소교로 나뉘어졌고,
한강 대교는 남단에 440m가 되겠고요. 한강 소교는 188m, 나머지는 제방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강 백사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땅으로 드러나 있다가 여름 큰 비가 올 때만 물에 잠기는 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자연제방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연제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교에 해당되는 곳은 7개 구간 440m, 그리고 뚝방길이 400m고 오늘날은 다 이어져 버렸습니다만 제 다리 구간의 188m가 소교에 해당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당시의 소교가 되겠고요. 그래서 용산 쪽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놓여졌던 것으로 가운데는 우마차길이 이렇게 이어졌고 양쪽에 이렇게 인도교가 만들어진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것은 노량진과 노들섬 사이에 놓여졌었던 인도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트러스트 구조의 위에 교각이 60m 폭으로 이렇게 세워진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교의 옛 사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한강 인도교 하게 되면 한강 소교는 생략하고 이 한강 대교만이 일반적으로 다뤄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강변에 있었던 원래 그 신촌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결국 수용이 되기 시작해서 여기에 살던 이들은 내쫓기고 한강다리가 건설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일본식 이름인 나카노시마라고 하는 중지도라는 문천이 붙여져서 오늘날의 이 노들섬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중지도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지도로 이어졌었던 것이 결국 오늘날에는 노들섬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한강대교라고 하는 것은 노들섬을 사기에 두고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이루어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강철교와 한강 인도교를 비교해보면 당시에 이 백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의 구조부터도 한강 위에 세워진 구조와 백사장 위에 세워진 구조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한강 철교와 한강 인도교는 쌍둥이처럼 그 구조 자체가 대단히 흡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치 구조와 상판만이 있는 거더 구조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었던, 이렇게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두 다리를 설계 시공했던 회사가 같은 회사였었다는 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이 있었던 부분 쪽은 상판만이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강 위에 건설되었던 부분은 트러스 구조, 아치 구조 등으로 구조가 이 상판의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8년에 다시 복구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복구되고 뒤에 건설되었던 다리가 쌍둥이 다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지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복구되었을 때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노들섬으로 바뀌어서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해주고 있는 이 두 개의 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한강 인도교를 건설했던 회사는 일본계사인 하자마쿠미가 되겠고요. 이 건설 사이에서 건축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도 두 다리가 어떤 의미에서 흡사한 구조를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리를 건설했었던 회사의 지점 건물은 지금도 용산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 이 한강 다리 100년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강의 최초의 다리였던 한강철교와 한강인도교에 대해서 오팟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